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혜선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0대 때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친구와 같이 조그만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는데요. 특별한 정보 없이 친구가 얘기해서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합격을 했었어요.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나니 기분은 좋은데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다닐지 말지 고민이 무척됐었습니다. 그래도 취업은 되었으니 우선 다니면서 다른 곳에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곳을 면접 보는 게 쉽진 않았고요. 그 당시 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이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요, 건설 자재를 임대하는 회사로 본사는 서울에 있었고요. 저는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직원 수도 많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에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보내주었고, 그런 복지나 근로 조건이 나쁘지 않았고요. 월급도 지방치고는 좋은 편이라서 계속 다니기로 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번 반복되는 업무와 그 상사와 저와의 관계와 그리고 거래처와의 갈등 해결 등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이요.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고요.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진짜 일은 힘들면 참겠는데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항상 퇴사를 꿈꿨었는데요. 그 월급 때문에 그 잠시 스쳐가는 거지만 그 월급 때문에 쉽게 관두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돈이 생기면 잘 쓰지를 않고 모으는 편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 회사 상여가 700%였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두 달에 한 번씩 월급 같은 돈이 또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월급은 모두 적금을 넣으면서 그나마 돈을 모으는 재미에 직장 생활의 힘든 점을 참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요. 뜻하지 않게 그렇게 모은 힘들게 모은 큰 돈을 써보지도 않고 날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앞으로 돈을 모아서는 내가 부자가 되기는 힘들겠구나. 그리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나 미래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할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면서 참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창 인터넷 쇼핑몰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배우면서 옥션에 비옷을 팔아보았습니다. 그때 비옷은 저희 스폰서님이신 동양 팀장님께서 취급하던 품목이었는데 그렇게 받아서 비옷을 몇벌 팔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다행히 주문이 오더라고요. 근데 팔고 나니까 비옷값, 제품값 떼고 그리고 배송료 떼고 그리고 옥션에 주는 수수료를 빼고 나니까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옥션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꽃꽂이나 포장 디자인, 캘리그라피 등 이것저것 참 많은 것을 배워봤는데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요. 아이가 생기니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월급을 모으면서 적금을 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라도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적금은 생각도 못하고 마이너스가 점점 늘면서 직장 생활은 더욱 관두지 못하면서 진짜 월급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 의욕도 없고 삶이 무르익해지면서 진짜 완삭에 지쳤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퇴사 직전에는 불면증으로 인한 우울증을 진단을 받고 우울증약도 복용해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항상 퇴사를 꿈꿨지만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퇴사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사업 축소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17년간의 직장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정말
내가 관둘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게 살리고 나니까요. 정말 속이 후련하고 정말 날아가듯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내 직장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우울증 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관두고 쉬면서 예전부터 제가 해보고 싶었던 요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식 자격증도 땄고요. 이제는 직장 생활보다 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현대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아르바이트로 했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할 당시 지금의 저희 스폰서이신 친정 오빠로부터 애터미 얘기를 들었고요. 기초 6종과 이브닝 세트 체험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부가 나쁘거나 그렇게 민감한 피부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기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미백을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미백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화장품 체험을 해봤는데요. 피부 톤이 맑아지면서 촉촉한 게 가격 대비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자꾸 찾아와서, 저에게 자꾸 찾아와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같이 시스템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서 알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애터비를 알아보라고 자꾸 저에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아, 진짜 어떨 때는 너무 귀찮게 해서 진짜 집에 있을 때차 한잔하러 집으로 오겠다는 거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도 했고요. 그리고 제품을 주문하면서 제품을 갖다 주러 온다는 것을 만나기 싫어서 그냥 집안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애터미는 다단계였고요. 또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관두고요. 우리 동네 작은 스낵 코너 가게를 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저희 스폰서님께서 제발 한 번만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한 번만 가보자는 간곡한 권유에 못 이긴 척하고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한 첫 석세스 세미나 때요. 김영숙, 지금은 임펠리언님이시죠. 그때 크라운 승급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말로만 듣던 사목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사님들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아, 애터미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다단계라는 선입견 때문에 지금 이게 나에게 온 좋은 기회인데 내가 놓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애터미를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을 했을 때 스폰서님께서 제발 그냥 자기랑 본인이랑 1년만 한번 같이 해보고 애터미를 한번 알아보면서 1년만 같이 해보면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그 말에 왠지 내가 지금 이걸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만 내가 해보자. 그때 해보고 내가 들은 초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간도도 나는 보내 볼 것이 없고 또 내가 나이는 아직 젊으니까 그때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에 애터미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한지 5년 차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애터미에서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고요.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성 소득을 받고 있는 오토 판매사입니다. 이렇게 저희 애터미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강의를 하신 정은진 본부장님의 애터미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은진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사 정은진이고요. 오늘 오토 판매사 워크숍을 공주로 올라갔다가 열심히 이제 대구를 와서 지금 이렇게 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층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류층,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난다. 중산층,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다. 요 정도만 돼도, 그죠? 자, 서민. 평범한 서민, 일안 하면 재산이 줄어든다. 일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정말 우울한 하류층, 일해도 재산이 줄어든다. 이런 우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바로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을 버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는 말 그대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계층 상위 20%와 하위 20%를 봤을 때이 자산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 저소득 자녀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흙수저라고 표현을 하죠. 흙수저가 태어나서 말 그대로 중산층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대한민국은 5세대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한 세대 정도가 30년의 세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세대면 얼마죠? 150년이 걸린다는 거죠. 저소득 자녀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진 않지만, 나의 자녀에게도 역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중산층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 역시,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고등학생들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하다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급여가 최소 이제 300 이상은 항상 벌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거의 대학교 때부터 17년 넘게 계속하다가 언제나 그렇듯이 어떠한 일에 대한 위기는요, 예고가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딱 봐도 튼튼해 보이는 제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니까 과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천직으로 여겼던 과외, 이 시간 노동자의 한계를 현실로 느끼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외 덕분에 저는 애터미를 아이그 위기 덕분에 저는 애터미를 만났고 지금은 애터미 8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마스터고요. 연봉 1억 이상 리더스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애터미 본사 공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저한테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시간 노동자에서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상류층, 시스템 소득자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애터미는요, 처음에는 그냥 영업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물건 파는 거? 판매네? 영업이네? 그럼 마진이 남아야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터미 제품이 좋기는 한데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뭐가 남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의 소득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뭔가가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상하게 고소득이 일어나는 게 그걸 보고 이 애터미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더이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애터미가 지금 소위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 엄청난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덕분에 저희 배달의 민족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플랫폼인데요. 쉽게 보면 배달의 민족에 등록되어 있는, 아니,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을 하는 음식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도 단 하나도 없지만, 어떤 음식에 대한 거 필요한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 플랫폼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업의 큰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90년 사회 계급도입니다. 최상위 0.001%가 바로 플랫폼 소유주, 그리고 0.002%가 플랫폼 스타, 우리가 말하는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터미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애터미 제품을 전달을 하고 애터미를 이제 알리는 이런 일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창고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택배를 배달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연결을 해줌으로써 애터미 제품을 필요한 소비자한테 연결을 해줌으로써 그들한테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더 진지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를 간 선택을 한 도혜선 팀장님, 엄청난 행운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애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도혜선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와 선택은 동시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차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석세스 세미나를 다녀오고요. 그동안 몇 번의 더
세미나를 다니면서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창업과 애터미 사업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둘다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혹시 이게 과연 안 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나에게 리스크가 적은 사업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차후 내가 꿈꾸는 삶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요. 첫 번째, 무자본, 애터미는 무자본, 무점포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게를 하려고, 그때 창업을 하려고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었는데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니 권리금과 보증금 등 초비 자본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음식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음식점의 메뉴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컨설팅 비용을 알아보니까 한 700만에서 메뉴에 따라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목돈이 들었습니다. 초기의 자본의 금액적 부담이 너무 컸었고요. 그러나 컸는데 애터미는 인터넷 쇼핑몰로 무점포 사업으로 초기 자본이 필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터미는 매물 비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면서 또 고민이 되었던 게요, 월 들어가는 임대료 그리고 임대료와 재료비, 전기료 그리고 등의 관리비와 인건비, 이제 직원을 두게 되면 제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매달 고정적인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속에서 과연 내 월급 단 20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애터미는 그러니까 그 비용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비용이 전혀 없다는 거에서 또 다른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영업이나 식당도 그렇고 경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학번이나 경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애터미 사업은 내가 좋아서 써본 제품을 내가 좋은 점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홍보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모두 생필품이어서 여성이 참여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본 저에게는 공간적, 시간적에 얽매이는 것이 무척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활동은 개인 사업으로 시간 활동과 범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시스템 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 소득이 좋겠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퇴사를 하고요, 실업급여를 한 120만 원 정도, 한 7개월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일을 안 하면서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차후에 내 노후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수익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통 이런 시스템 소득은 저작권료라든지 아니면 인쇄비용, 아니면 내가 진짜 부자여서 건물이 있어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으로 노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대가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 소득이 되고 상속이 되려면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존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다단계법에서는요, 매출액의 한35% 정도를 수당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 피부로 따지면 약 70%를 수당으로 애터미는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후원 수당을 44% 주고요. 직급 수당을 20% 주고, 그 다음에 교육과 승급 프로모션으로 약 6%의 수당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생긴 지, 한근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 1조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10년 만에, 매출업계 2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매출이 계속 성장하면서, 1조 4천,
4,300원의 매출을 발생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 힘든 시국에도 전년 대비 7.6%나 매출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이면 계속 증가했고 지금 설립 이래 지금까지 매출을 보면 10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은 약 43.2배의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합 글로벌 통합 매출을 적용했을 때 60배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해외 매출이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해외 매출도 지금 작년에는 1조 2천억으로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약 43%의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로벌 통합 매출액을 했을 때는 연간 작년에 2.2조 원의 매출이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계속 성장할 그리고 2021년 이렇게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서요, 2021년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요, 현재까지 해외 누적 매출이 8억 6천 불로 약 1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가 계속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요,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세미나들이 줌, 유튜브 등 비대면 문화에 최적화된 온라인을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면서 특히 해외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코로나 전 대면 시대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해외 파트너들을 후원했던 것들을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가면서 줌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파트너들과 소통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 투자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작년도 대한민국 2021년 작년에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박한길 회장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CEO 24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박한길 회장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2021년 아시아에서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들에게 복리가 좋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애터미 매출의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기반을 탄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 한국 직접 판매 산업협회 제11대 회장에 취임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애터미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선정받았었고요.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 9001과 IS 1001을 획득하면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 및 서비스 실현 시스템에도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9년도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받으면서 받았는데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축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경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CCM 인증은요, 처음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재인증을, 2년 후에 재인증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2019년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인 2021년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CCM 인증을 받은 대표 기업으로는요, 롯데백화점, 신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 신라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자는 모토로 회사 설립까지 지금까지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지금까지 총 누적 기부액을 보면요. 573억 4천만 원으로 매출이 늘면서 기부액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쓰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배달이 많이 늘어나면서요.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해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박스나 포장지를 그 화학 성분을 쓰지 않은 그 유기농 화학 성분을 쓰지 않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서 비용 면에서는 한 두세 배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한해 플라스틱 사용량은 230톤가량 감축하면서 환경을 또 신경 쓰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회사와 직원, 소비자 환경까지 신경 쓰는 멋진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100년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스템 소득이 되는지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진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조혜선 팀장님의 애터미 회사 소개를 들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아니, 다단계 회사가 왜 저렇게 거창해? 다단계 회사가 왜 저렇게 유명해? 왜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네? 그리고 진짜 환경까지, 나눔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하는 진짜, 착한 회사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그 회사도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는 PV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요, 저희 쉽게 표현하면 집 앞에 마트를 가시면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뒷자리 불러주시죠, 그죠? 그런데 그 포인트가 사실은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 포인트는 집안 마트에서 뭐 몇만 원치를 사더라도, 뒷번호를 꼭 불러주면서 꼭 적립은 하지만 사실상 그게 따로 현금으로 캐시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포인트를 열심히 쌓아서 누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천 원 이상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5천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마트를 가야 5천 원 이상 되면 5천 원을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포인트의 사용이었기 때문에 다들, 제품은, 애터미 제품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면서 포인트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애터미가 거의 대부분이 다 생필품인데 생필품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해모임부터 시작해서 포인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 제품에만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자몰 제품에도 포인트가 있고요. 이 아자몰에서 나오는 뭐 많은 뭐 아자마트부터 시작해서 캡스, 교보문고 그리고 야놀자 휴대폰까지도 모조리 다 포인트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아자콘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수영장 선생님한테 제가 아자콘을 선물을 드리면서 이게 얼마 전에 저희 그 이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문자로 가는 거 외에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걸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얼마 전부터 이제 또 카톡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아자콘을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매장에 가도 이 금액이고요. 제가 그냥 카톡으로 사도 이 금액이고, 애터미 아자몰에 들어와서 사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자몰에서 사면 포인트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깨알 같더라도 포인트 챙기셔야 되죠. 게다가 이 포인트가 애터미에서 포인트가 바로 현금으로 캐시백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 다른 데서 사지 않겠죠. 그러면 이 애터미의 PV는 대형마트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한 10만 원치의 물건을 구입을 했을 경우, 물론 애터미 제품 중에서 PV 비율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토탈하면 애터미 캐시는 거의 한3% 정도가 되고요. 약. 그리고 대형마트는 암만 캐시를 많이 해줘도 0.1%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치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애터미가 거의 3천 원 정도의 캐시가 되는데, 대형마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마트는 0.1%, 100원 정도 적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PV를 어떻게 적립을 하면 좋으냐? 처음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저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이, 알아보기 전에는 이게 영업인 줄 알았어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이 인터넷 쇼핑몰, 애터미 쇼핑몰을 얼마나 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각각의 포인트로 그들이 각각이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를 해서 캐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제품을 전달을 할때 가장 첫 번째 딱 맞닥뜨리는 게 보통 회원가입을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원가입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으니까 적립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내가 써봐야 뭐 얼마 쓴다고 그냥 포인트 니다 해뿌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언니가 회원가입을 해서 언니가 언니 이름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언니도 포인트가 쌓이고 저한테도 포인트가 이중으로 적립이 돼요라고 설명을 해도 그게 그걸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많은 것들이 포인트가 그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게 낯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 부분을 꾸준히 안내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느 순간 이 포인트라는 걸 깨닫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고객 중한 분이 본인은 회원가입을 제가 한 6개월 노력을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해모임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좌우 개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내 이름으로만 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대한 이게 포인트가 쌓여서 이렇게 캐시백이 됩니다를 몇 번을 얘기해도 잘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몰래 몰래 본인 이름으로 사시면서 제가 자꾸 좌우에 우측에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꾸 그렇게 나는 회원가입되지만 내가 남한테는 이야기 못한다. 그러시면서 자꾸 그러면 내 해모임도 안 산대라고 저를 막 반대로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냥 본이라도 이용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애터미라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른 분들도 해모임을 드시고, 다른 데서 또 애터미 제품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야, 너도 해모임 먹냐? 나도 해모임 먹는데, 나 어제 통장에 돈 들어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분이, 응?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근데 나 해물 먹는데 왜 거기는 돈 들어왔다는데 왜 나는 돈이 안 들어와?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아들으시든지 못 알아들으시든지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거를 알려주는 일이 저는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쉽죠잉? 그죠? 그리고 이 좌우, 좌측과 우측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좌우 밸런스를 열심히 맞춰서 소비자 그룹을 육성하는 일이 우리 애터미 사업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애터미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인데요. 처음에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저는 네트워크 애터미가 처음이라서 원래 다 무한 단계고 무한 누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란 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애터미를 알고 애터미의 좌우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을 많이 만드는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많이 많이 만들다 보면 나의 인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인맥으로도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버정신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알리고 그 가치를 알리다 보면 나와 같이 애터미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소비자 라인을 만드는 그게 바로 이 구축이 되다 보면 나에게도 이 시스템 소득이란 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오토 판매사 세미나에서 안 그래도 브라질 오픈 소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지금 글로벌 원 마케팅이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사실 수학과 학생님이라서 저한테는 뭐 무슨 뭐 해외가 설마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에 의해서 전 세계에 많은 소비자들이 제 합으로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원 마케팅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옆집에서 유산균을 한 통을 사도 2만 포인트, 제주도에서 사도 2만 포인트,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사도 2만 포인트. 네, 포인트가 해외든 어디든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서 100% 똑같이 다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낮을 때 거기가 밤이잖아요. 그죠? 제가 자는 동안에도 그쪽에서 양치치고 머리 감고 그러신 분들이 소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포인트가 다 제하고 해서 저의 마트에서 다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네, 저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아까처럼 이렇게 35%를 매출액의 35% 이하를 사업자들한테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직급 수당이 20% 그리고 후원 수당이 44%인데, 자, 후원 수당은 쉽게 표현하면 소문 수당입니다. 나와 같이 나의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후원 수당은 한 가지 특징이 점수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좌측 그룹의 30만 포인트, 우측 그룹의 30만 포인트가 되면 15점이라는 점수가 발생이 되면서 매일매일 앵가에 의해서 64,500원 정도의 현금으로 통장으로 캐시가 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나서요. 그때는 첫 수당이 7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하고 제가 아는 굉장히 좀잘 나가는 선배님한테 첫 수당을 받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 그 선배를 봤더니만 네트워크 경험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수당이 7만 원이나 들어왔다고 제가 막 이렇게 나 이거 매일 들어올 때까지 나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선배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대구 사투리로 야, 때리차, 때리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7만 원이 이거 매일 들어올 수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첫 수당이 7만 원씩이나 주냐고, 그 회사 금방 망한다고, 너100% 망한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아직도 장을 안 지지고 있어요, 그 선배가. 그런데 이게 첫 수당이 6만 원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후원 수당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좌측과 우측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소비자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 점수의 비율이 매출의 비율하고 똑같이 동대동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수 비율은 낮게 주고요. 매출 비율에 비해서 점수를 낮게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수당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제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회원가입을 딱 하자마자 내 좌측과 우측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 처음으로 소비자들을 만들고 할 때가 가장 돈이 안 되는 돈이 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낮을수록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빨리 생활비가 될수 있도록 밑에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올라가면 점수를 박하게 주는 하우상박의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원수당, 소문수당은요, 직급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제품을 즐겨 쓰는 애용자이고, 이런 좋은 제품들을 주변에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애터미 애용자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원수당이 이 30대 30만 매일매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소비자 그룹을 좌측과 우측에 육성을 하시면요. 한 달에 후원수당만으로 150만 원 정도의 대략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마도 매일매일 30대 30을 맞으면 이미 세일즈 마스터가 상하반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서 직급수당까지 합치면 250 이상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가 가능해서 거의 1단계만 하셔도 벌써부터 소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는 처음에 제가 8년 전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제품이 100가지가 안 됐었어요. 한 80여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애터미몰 자체에서도 제품이 거의 한 4, 500가지가 넘고요. 아자몰도 있고 점점 더 늘어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는요, 절대로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비가 재밌는 게 아까 글로벌 원스버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그 소비자는 제가 오히려 모르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제가 바로 이 시스템 소득이란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수당의 특징은 상한선이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후원수당은 5천 대 5천이 마지막 상한선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애터미에서는 5천 대 5천이 끝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좌우로 뜨는 매출 비율로 받아가시면
정말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지만 저희 상한선을 딱 그어놔서 하루에 일당이 최대 130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후원수당만 받으시면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이미 끝난 분들이 다들 계시니까 믿고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소득의 위력은 바로 일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후원수당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 상한선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네트워크처럼 100억짜리 고소득, 초고소득자 한 명을 만드는 것보다는 1억짜리를 100명을 만들어서 부의 재분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급수당 20% 중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판매사한테 10%를 주고요. 나머지 6개의 직급은 총 나머지 10%를 공유를 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한테 빨리 이 애터미에서 생활비를 벌어가고 그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초보자한테 맞춰놓은 마케팅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요. 부지런히 나와 함께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캐시백을 받을 분들을 안내를 해서, 보름 동안에 나의 좌측에 250, 그리고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요렇게 보름 만에 뜨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판매사라는 직급이 달성이 되면서요. 직급 수당은 보너스로 받는 건데요. 그리고 판매사 다음 직급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재미있는 게 저는 처음에는 250만, 250만이라서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갖고 좌측과 우측에 매출 비율로 만약에 그다음 직급을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야, 이거는 진짜 처음에는 한 박스 팔다가 그다음에는 한 다섯 박스 팔아야 되고 그다음 한 100박스 팔아야지 직급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판매사를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를 만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후원을 하면서 파트너도 돈이 되고 나도 함께 돈이 되는 바로 이 조직이 생기면서 조직 사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달 4월 하반기에 저희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나왔죠. 지금은 이제 부업자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부업자분들이 보름 만에 250만 포인트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확 낮추어서 좌측 150, 우측 150만 포인트가 떴을 때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현재 프로모션, 올해 말까지 프로모션 기간인데 월 상반기, 하반기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나오면서 좌측과 우측에 각각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한 분씩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서 좌측과 우측에 두 명의 100만 원짜리 소득자를 만들면서 나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애터미의 정신처럼 담쟁이 덩굴처럼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라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혜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 정말 끝까지 긴장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혜선 팀장님 나와주세요. 정은심 본부장님의 마케팅 강의 잘 들으셨어요? 강의를 어떻게 들으시니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조금 보이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애터미가 왜 돈이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제품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애터미 제품에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는 회장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요, 한번 쓰면 평생 쓰는 제품이거나 고가라서 아무나 쓰기 힘든 제품이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쓰고 하는 모든 생필품인 화장품, 치약, 칫솔 등
생필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으로 나는 어떻게 돈을 벌수 있나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그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우선 나부터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해서 내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요. 좋은 제품들을 그 주변에 알리면서 소비자를 만들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바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먹고 마시고 쓰고 직접 한번 체험을 시켜보니까요. 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제품이 괜찮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가보면 애터미 제품 모르시는 분은 있어도 한 개만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치약 칫솔은 거의 국민 치약 칫솔 수준이고요. 그리고 물티슈들은 어른들이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애터미가 꼬등어 파는 회사인 줄 알고 초장창 꼬등어만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스폰서 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체험이다. 특히 화장품을 체험을 시켜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애터미 제품을 접하게 된 것은 스폰서님의 화장품 체험 권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직접 써보고 발라보니까 아, 괜찮더라, 괜찮다 이러면서 제가 제품을 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화장품 체험을 시키면서 팩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다들 보이시죠? 아마 낯 익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화장품 체험을 시키면서 팩방을 운영하면서 서로 팩 사진을 공유하면서요. 또안 쓰시는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공보도 하고 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남기면서 본인들이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이 제일 바꾸기 힘든 게 화장품인데, 이렇게 처음에 말로만 했을 때는, 나는 쓰는 게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쓰는 게 있어 하시던데,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고는요, 제품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화장품을 한두 개 쓰시면서, 그 외에 다른 제품도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화장품 체험 한 번만 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 화장품 체험하면 꼭 뭔가를 사야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는데 저는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화장품을 써보고 괜찮은지 어떤지 그거를 그냥 체크 객관식으로 하는 그 제품 하나만 해달라니까 쉽게 또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제품을 많이 또 체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소비자분들을 컨택하면요. 제일 먼저 화장품 체험과 마사지 체험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카톡을 하면서 그 사람과 후속 관리하면서 친해지고 하면은 제품 관련 제품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앱솔루트 다들 쓰고 계시죠? 지금 이제 이 화장품이 좋다는 것은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작년에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벌써 좋다고 인증을 받았는데요. 화장품을 아무리 이거를 좋다고 말로만 설명해도 그분들은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 그런갑다 했는데, 체험을 하고 나시고 나서는, 진짜 좋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좀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품도 하나, 둘 바꿔쓰면서 제품군을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그러고 나서 이제 앱솔을 쓰고 나면 우리 화장품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 니즈에 맞게 그 더페임도 한번 체험시켜 보고요. 그리고 더마시카나 민감성 피부시라는 분한테는 더마시카도 한번 권해 보고요. 그리고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크네 세트도 한번 권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죠. 최근에 주변을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미백에 관심과 기미가 늘어나면서 미백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게 애터미 앱솔루트 스노우가 새로 나왔는데요. 브라이틴 케어 제품으로, 지금은 이걸 체험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쓰고 나셔서 후기들이 모두 피부톤도 맑아지고 기미도 옅어졌다며
옅어졌다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써보고 괜찮으니까 소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그 자리에서 왜 비타민C라든지 유산균, 뭐 홍삼, 해모임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까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맛은 괜찮네, 가격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면요. 체험시키고 나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품을 다양하게 경험시키면서 소비자에서 애용자로, 애용자에서 관심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 소비자를 비대면이 되면서요. 소비자를 좀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그 김은혜 총장님 쪽에서 다이어트방을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이어트방을 함께 참여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만의 확진자 탈출이라는 다이어트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일례로 제가 그냥 처음에 제 지인 중에요. 아는 동생 중에 회원가입을 그냥 얘기했을 때는 언니나 쓰는 제품이 있어. 동생이 사줘서 쓰고 있어. 이렇게 했었는데 걔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이어트 그 제품 애용하면서 받은 열정상을 그 친구한테 바로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같이 해보자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콜을 하면서 바로 회원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본인도 이제 애를 놓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주변의 친구와 함께 이런 다이어트방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회원이었던 그 친구가 회원가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애용자로 되면서 그 지인들과 함께 캐시를 공유하면서 지금 현금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 다이어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요. 일단 다이어트방에 서로 쓰고 먹는 제품들을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면 내가 쓰는 제품만 계속 꾸준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이어트방에서 서로 올리는 제품을 보면서 아, 애터미에서 이런 제품도 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면서 제품군을 늘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품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측정해서 애용상을 주면서 저 패키지로 이제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함께 운동하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운동 정보 같은 것도 다이어트 정보도 공유하면서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 제품들을 활용해서 즐겁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품 애용이 늘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지인들과 포인트가 공유되면서 캐시를 받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자연히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계셨고요. 또 애터미 제품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무게도 많이 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당도 받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년 애터미에서 슬림바디 체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슬림바디 체인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2일 목요일부터요. 사전 예약을 받고요. 7일부터 제품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요. 그리고 챌린지 접수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6일이고요. 그리고 6월 챌린지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사진은 제가 이건 비밀인데요. 저희가 다이어트방에서 서로 애터미 제품으로 맛있게 해먹는 그 제품으로 음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서로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이어트방에 공유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애터미 여기에 들어간,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피자로요. 감자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우를 빵이 아닌 밀가루가 아닌 감자로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애터미 제품에는요, 밭소 포도씨유와 애터미 임실 스트링 치즈가 들어가요. 애터미 임실 스트링 치즈는 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처럼 녹여서 드시면 치즈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골뱅이 간장 비빔국수입니다. 간장 비빔국 저는 처음에 비빔국수라 해서 전부 초장 들어가는 빨간 것만 생각했는데요. 이거를 배우게 된 거는 제가 한식
자격증을 따면서인데요. 처음에 간장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소 생소했었습니다. 근데 간장이라서 애들도 즐겁게 그 매운 거 싫어하는 애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베이스를 간장과 애터미 다시와 유비 원당을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그리고 애터미 골뱅이가 들어가서 새콤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요, 현재 소비자 층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한 달에 두세 가지 이상의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중에 시장 규모가 제일 큰게 홍삼인데요. 이 홍삼의 경우 애터미에서 처음으로 나온 제품으로는 홍삼단이 있습니다. 다른 첨가물 없이 100%의 홍삼 제품으로 이 애터미 홍삼단은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20ml나 되는 제품으로요. 비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애터미 해양식 줄수 있죠. 그게 시원하게 해서 거기에 녹여 드셔 어 녹어 녹아 그기에서 이제 녹여서 홍삼 물처럼 드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첫맛은 쌉싸름하나 사포닌 성분으로 달달한데요. 보통 먹고 싶은데, 이게 홍삼 제품을 먹고 싶은데 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삼 진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삼 진갱은 저기 당이 아니고 올리고당으로요. 당 성분을 넣었고, 그 다음 진갱 타입으로, 갱 타입으로 먹기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먹이기도 참 좋더라고요. 홍삼 올리고당 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홍삼의 쓴맛을 잡아주고 진갱 형식이라서 많이들 드시고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키즈 홍삼이 출시되었는데요. 달콤한 천연 바나나 향으로 홍삼의 쓴맛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액상 타입으로 들어있고요. 특히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먹여보시면 달달하다고. 그리고 특유의 바나나 향을 되게 좋아하시면서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주문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바나나 홍삼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면역력 때문에 홍삼을 드시고 싶으신데 시중에 나와 있는 타사 제품들은 너무 달아서 못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면역력 증진과 식후 혈당 케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바나나 홍삼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소비자들이 층이 다양해지면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계속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신제품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프로틴 계열의 요새 다이어트가 대두가 되면서 프로틴 제품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소비자층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터미를 하면서 저의 목표는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는 목표라든지 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의 목표는요, 2022년, 오늘 제가 오토 판매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토 판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22년 12월까지 저처럼 월 200의 연금성 소득을 만드는 오토 판매사를 좌우 각각 2명씩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제 좌우에 2명씩 있다는 얘기는요. 그 밑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로 월 100만 원을 벌수 있는 파트너들이 적어도 좌우에 세네 명씩은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성공하고 싶은 파트너와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때 제가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다른 걸 찾았을 때 제가 3D Max를 배워봤었어요. 그러면서 배웠었는데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학원을 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 퇴근하고 가서 수업을 듣고 나면 10시가 넘었었고요. 그러면서 또 집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이렇게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새벽 2~3시까지 노력을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작품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우선 너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월 부담되는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애터미를 사기 전에는 제가 이런 꿈이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저의 잃었던 꿈을 찾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건 제 인스타인데요. 저는 맛집 투어를 다니는 게제 목표예요.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답답한 현실을 그냥 막연히 답답했던 현실을 탈피하 하면서 그냥 막연히 나도 나중에 여행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맛있는 집이나 맛있는 것들을 정보를 올려놓고요. 나중에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된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 3D Max를 다시 배워서요. 이렇게 나만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저의 꼭 이루고 싶은 꿈인데요. 저희 나만의 독립 공간인 15평 내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꼭 가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결혼 20주년인 5년 후에는 올리비아 우유니 사막과 오로라 여행을 꼭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애터미 5년 전에 애터미 사업과 창업을 고민했을 때 만약에 창업을 선택했었더라면 저는 아마 직장 생활할 때그 전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애터미를 아닌 창업을 했었을 때 지금 코로나 식으로 자영업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속에서 있으면서 희망도 꿈도 없는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터미를 선택한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소비가 이득이 되고요.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누구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시고요. 5년 후에 내가 다른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 애터미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노후를 위해서 부업으로도 많이 알아보시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이런 부업자들을 위해서 많은 컨택츠나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성공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은진 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되겠네요. 애터미가 참 문제예요. 맨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이어트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하나로 성이 안 차. 그래서 몸매 유지에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성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노력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년에 4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슬림바디를 그러면 두달 동안 5kg 빼고 한달 안에 열심히 먹고 또두달 동안 5kg 빼고 또, 그러면,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벌고, 재미있는 애터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을 했을 때, 이 애터미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리고 그 시스템을 사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검증된 시스템에 조인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애터미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이 시간을 냈듯이, 여러분들 시간이 갈 때, 시간이 날 때, 한번 가볼게요가 아니고, 시간을 빼서 분명히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석세스 아카데미,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저도 역시 지난주에 석세스 아카데미 그 현장에 가 있었는데요.
네, 10억 보셨나요? 자, 저 돈이 내 돈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우, 좋습니다. 네.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은요, 여러분.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저 10억을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시죠?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애터미의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이 뭐냐라고 해모임이냐 앱소리냐를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회장님 말씀이 애터미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은 성공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애터미를 만나서 진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이 애터미 시스템 소득 안에서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능한 게 지금 현실이 되는 게 바로 이 애터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될까요? 가서 알아보셔야죠. 저 10억 뜨는 거 가서 보셔야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 저 돈이 내 돈인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 저 10억이 나한테 또골또골 굴러 들어오는 그 꿈을 꾸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